올해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할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진보당 윤종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헌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야권은 울산 북구에 진보당 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현역인 이상헌 의원이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당했고 윤 후보에게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